2장. 첫째로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하며 기도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또한 왕과 높은 위치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며 조용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선한 일이며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도 한 가지뿐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자신을 바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증거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는데, 이는 때가 되어 이루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러한 뜻에 따라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사실이며 거짓말이 아닙니다. 나는 이방인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며 믿음을 심어주라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습니다. 나는 남자들이 모일 때에 화를 내거나 다투지 않고 손을 들어 경건하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여자들도 옷을 단정하게 입고 청숙한 몸가짐과 생각을 하기를 바랍니다. 아름답게 보이려고 머리에 요란한 장식을 달거나 보석과 값비싼 옷으로 치장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선한 일을 해서 아름다움을 가꾸어 가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는 선한 행실로 자신을 아름답게 꾸며야 합니다. 여자들은 조용히 듣고 겸손하게 순종하며 배우십시오.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를 지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자는 조용히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이브를 나중에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탄에게 속아 죄를 지은 것도 아담이 아니라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만일 여자들이 자신을 절제하며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 가운데 계속 살아간다면 자녀를 낳고 기르는 가운데 구원함을 받을 것입니다.